시간에는 모든 것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게 뭐가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것은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란 것은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생명이 없어지면 핸드폰 죽어요. 그러다가 이 핸드폰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요. 네.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죠, 전기. 전기.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배웠는데? 전기가 아니고 생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생기가,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 맞아요. 물질이니까. 그 물질에 뭐가 들어갔어? 생기가 들어갔어요.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기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생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들이 꺼져요. 그래서 생기가 꽉 막히면, 완전히 막혔다면, 대부분의 유전자들 탁탁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잠깐 죽어요. 그걸 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기가 탁 끊어지면 순식간에 죽어요. 자,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가장 예수 믿는 것처럼 참, 그 사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요, 글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사기성이 많은 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책들은 거짓말이라도 그 정도 뻥을 치지는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다. 는 말이 써져 있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도 사기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네. 많죠. 그렇죠. 뭐, 천 몇백만이라 그러던데. 예.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기독교인들이 다 뭐라 그러게? 안 살아난대. 그러면 안 살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말이 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엉터리다.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놓고 죽은 사람 살아나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안 살아나는데. 그 얼마나 모순이에요. 성경 속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야지. 근데 안 살아난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를 믿는 줄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모순입니다. 저는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는 그런 신은 나는 안 믿어. 저는 아직도 그런 신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신을 믿어요? 실제로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다. 그래야 신이 신답지. 신이라면서 뭐예요? 죽은 사람을 못 살려내면 그게 무슨 신다운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 몸 가지고만은 못 산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 자, 여러분, 핸드폰을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핸드폰에게 전기가 안 들어가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야. 아주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어, 몸은 물질적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알고 보니까? 강의를 듣고 보니까 생기의 본질은 뭡니까? 네,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것이 진선미가 다 합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그 이어령 씨가 여러분 다 이어령 씨야 다 잘 아시죠, 그렇죠? 이어령 씨도 완전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이어령 씨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 딸 때문에. 딸이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다 안 보이게 됐는데, 이어령 씨가 그때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저는 하나,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계시다면, 우리 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보이게 해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딸의 눈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기독교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써, 생명이 자본이다. 근데 그래서 그분은
그 생명의 자본이다라는 자기가 쓴 책을 금붕어 얘기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붕어.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6.25 사변이 막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피난가 있다 서울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국문과 그 동기생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고 이제 참 그 편집 뭐 하는 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새빵살이 사골 새빵 그때는 참 겨울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난방도 잘 안 돼 있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방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추운 날 밤은 이제 뭐도 얼어버려요. 요강도 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요강이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아? 요강이 다 얼어요. 오줌이 얼 정도면 이거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도 삭막해서 어항을 하나 구하고 거기다 어렵게 금붕어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키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항이 깡깡 얼어버렸대. 그래서 금붕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참, 이 어항도 어렵게 구했고, 그때는 어항 이런 것도 구하기 힘들었어. 금붕어도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길러다가 그래 죽었으니, 이제 그 꽁꽁 얼었죠, 물이. 그래서 금붕어를 꺼내서 묻어줄래도, 그럼 어항을 깨야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물이 좀 녹았을 때 꺼내서 묻어주자. 네, 그렇게 되는데 그날따라 아주 날씨가 풀려가지고 따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늦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될게? 그 뭐가? 살았어! 이제 그 순간에 이 이어리움 씨가 생명이란 게 뭔가 이게 어떻게 죽은 금붕어가 어떻게 살아나냐. 자, 죽은 금붕어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 금붕어가 왜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야. 금붕어가 죽은 이유는 생기가 나가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럼 왜 생기가 나갔을까요? 사람도 얼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이 얼면 죽어요? 사람 상처받은 것도 없고 다 그냥 얼었는데? 그럼 죽어버려. 그래서 요즘요, 현대의학계에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냉동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습니다. 냉동생물학. 이게, 이 냉동이라는 게 이상해. 냉동이 되면 분명히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심장 안 뛰고, 그렇죠? 숨 안 쉬고. 맥박 없어지고, 혈압 없어지고, 뇌파도 없어지고. 뇌파가 왜 없어져요?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조절하지 않으면 뇌파도 없어져 버려요.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알아내는 건 간단해요. 근데 이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녹으면 여러 동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그 KBS 취재단하고 같이 그 이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찾아갔어요. 영어로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냉동생물. 거기서는 개를 얽히더라고요. 개를 얽혀가지고 72시간. 그래서 KBS 그 카메라맨들 다 찍었어. 72시간 후에 개를 녹이면 개가 깨어나 살아. 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그 개가 얼어서 죽었다, 녹이니까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생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죽는 현상을 뭐가 나가니까 죽었다? 생기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전기가 나가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핸드폰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냉동을 시키면 온도가 떨어지면 생기가 나갔다가 다시 녹여서 온도가 정상화되면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이 존재 안 한다면 이 핸드폰은 한번 전기가 나가서 꺼졌다 하면 뭐예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끝이죠. 그러면 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 전기가 이 핸드폰으로 들어와야만 돼. 그래서 개가 죽었다, 얼어 죽었다 그러면 얼으니까 체온이 팍 떨어지니까 생기가 나갔다가 다시 체온이 어떻게 회복되니까 생기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살았다. 이래야 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죽었다, 생기가 나갔다 하면 왜 죽어요, 생기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생기가 유전자를 작동을 시키는 에너지야. 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 여러분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충전이 됐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핸드폰 켜면 작동하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걔도 그렇게 돼. 제가 자꾸 이 구라만 치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신이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자 개구리예요. 개구리. 미국 서부 지방의 그 시에라 마운틴 그 산맥 에 살고 있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 이름이 우드 프로그입니다. 우드 프로그. 숲개구리라는 개구리예요. 그 산 속에 숲 속에서 사는 개구리.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돼서 기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어가지고 온 겨울 12월, 1월, 2월, 3월, 꽝꽝 얼어서 지내.
지내다가 이제 4월 해서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녹죠? 그럼 살아나.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옛날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신문사나 방송국에 아무리 제보를 해도, 그 무식한 사람들이 제보한다 그래가지고 안 믿어서 나와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냉동생물학이라는, 얼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점점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여름철에 그곳에 가가지고 개구리를 여러 마리 잡아다가 실험실에 가져와서 냉동을 시키는 그 실험입니다.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동고에 갖다 넣습니다. 냉동고는 영하 8도로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 그래서 이제 넣고 퇴근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 보 꺼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We have 꽝꽝 fully얼었어요.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자, Their 심장도 brains안 are뛰고, flatlined. Their 뇌파도 limbs can't be없고, 다 moved. They would be broken 검사했어. off.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러면 한번 This is녹여봅시다.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고속 촬영했는데 이게 이제 2시간 걸린 촬영입니다. 자, 눈 뜹니다. 오호, 어이구, 아,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그만큼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죽음은 끝이다야.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도 핸드폰처럼 죽었다는, 죽는 이유는 생기가 나가면 죽어요. 그렇죠? 얼지 않아도, 여러분, 생기가 나가면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이 기가 너무너무 막혔을 때,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해서 기가 꽉 막혔을 때, 생기가 완전히 막히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기절. 그러다가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기절했다가도 깨나요, 안 깨나요? 깨나요. 그래서 기절할 만해요. 왜? 기절을 안 하면 이게 너무 괴로워. 기절을 해서 다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회복하지. 예. 그 기절 상태, 그 기가 막히는 상태가 계속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져.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개구리가 살아나는 걸 보고,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 연구를 하고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고 하면, 우리 인간도 살아날 수 있다. 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왜 그런 결론을 얻냐면 아주 추운 지방에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왜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죠. 꿈속에서 어떻게 걸어댕기는 애들, 그렇죠? 몽유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추운 날 꿈속에서 깨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맨발짝 안 가서 어떻게 차가운 눈보라에 쌓여가지고 꽁꽁 얼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끔 가다가 어떻게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런 거를 이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내린 결론이 뭐냐고 하면, 그래서 이제 개도 실험을 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죽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현대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 그러면 만약에 10년 내지 20년 또는 30년 후에 의학이 더 발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때가 오면 자기를 어떻게 얽혔다가 녹여달라. 그래서 살아나면 그 발전된 그 현대의학적 치료법으로 병을 낫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연락해 드릴 테니까.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트레일러, 그 컨테이너 같은 트레일러에 아주 최신 냉동 장치를 해가지고 딱 와서 문 밖에 기다려요. 그래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면 딱 가져 딱 넣어서 얽혀요. 그래서 지금 4억 내고 얼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냉동 생물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나갔다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도, 돌아와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 냉동 생물학자들도 과학자들인지라 정확하게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못합니다. 왜 설명을 못하게? 생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생기가 있다는 것을 뭐예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생기란 건 없어. 그러면 왜 살아나냐? 그럼 모르겠다 그래요. 하여튼 살아날 수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이라고도 한 3년 됐구만요. 이란에서, 이란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들이 체포가 되면, 그거는 교수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제일 철저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제 거기서 37살 먹은, 청년이 마약 밀매를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형을 받으면, 여러분, 이때 죽었다 하면, 그 감옥에 있는 그 정부 의사가 와서 쫙 사망 진단을 해야 돼.
사망 진단이야 간단하죠 뭐. 맥박 없어? 숨 안 쉬어? 혈압 재니까 뭐야? 혈압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하면 동공이 죽은 사람들 동공은 어떻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죽어 있느냐, 아직도 살아 있느냐를 이제 그걸 알려면 밝은 빛을 쫙 비춰 반짝하고 비춰주면 돼. 비춰주면 진짜 죽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열려 있는 동공이 닫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 있다면 쫙 오므려들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 이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모든 것을 검사하고 사망 확인서에 이 환자는 이 사형수는 사망했음. 그래서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환자가 그 사형수가 죽으면 냉동칸에 넣어서 냉동을 시켰다가 24시간 경과된 후에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오전에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 서류 미비야. 그래가지고 뭐 구청 뭐 시청 또 댕기면서 서류를 새로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마침내 다 준비가 돼서 다시 감옥으로 와서 시신 인도 수속을 받고 시신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는 그 사형수가 이제 가족들이 아침에 왔으니까 아침에 갈 줄 알고 꺼내놓고 예, 다시 냉동칸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이 점점 녹고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근데 가족이 와서 다 서류 다 제출하고 이제 시신을 인도 받아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시신을 그 비닐로 백에다가 넣잖아요. 그 이제 이 지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지퍼를 쫙 여니까 이래가지고 온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게? 다시 죽이라. 마약한 놈은 뭐야? 다 죽여야 돼. 그런데 다시 죽일라니까 골치 아파요. 왜?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어. 죽었게, 안 죽었게. 법적으로 죽었다니까 의사가 뭐예요? 사망 확인 서류에 사인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서 어떻게? 사형 받아서 끝났어. 그 끝난 거를 또 다시 어떻게 죽여? 살아나서 아직도 마약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온 이란에서요, 여러분, 이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벌을 줬는데, 사형을 시켜서 사형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는 뭐예요? 죽여! 그런 새끼들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국론이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이거는 알라 신의 어떤 뜻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살려놓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럽 쪽이나 일본 쪽에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온 거를 뭐라 불러요? 젊은 사람들 알 텐데 좀비. 좀비예요, 좀비. 좀비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일어난 거를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좀비 얘기가 없잖아요. 좀비라는 단어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왜 그렇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좀비 될 기회를 안 줍디다. 어떻게 해요? 염을 해가지고, 예, 네. 콧구멍도 어떻게, 막 솜을 집어넣다, 덮고 막, 입에도 막 집어넣고, 못 살아나! 생기가 돌아와도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뭐, 못 살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뭐야, 다 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좀비가 있을 수 없어. 생기가 와도 어떻게, 못 살아. 산 사람은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 아 일단 죽었다 하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 또 뭐요? 살아났다 하면 그 문제가 되살아났잖아. 골치 아픈 일들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비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 좀비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일본에는 좀비가 좀비 영화도 많고 그래요. 왜 일본에서는 염 안 해요? 다 깨끗하게 그 미국서도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그대로 화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가잖아요. 관 이렇게 열어놓고. 그러면 좀비가 있을 수 있지.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대의학계에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고부터는, 아, 이거 죽어도 사나? 이래가지고, 이제, 현대의학계에서는 서로 의사들끼리 수군거리게 됐습니다. 뭘 수군거리냐 하면, 자, 분명히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죽었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죽었다라는 상태를 DOA라 그래요. DOA. D는 death, 죽었다. O는 on, arrival. arrival은 도착했을 때 죽었다. 그게 DOA라 그래요. 분명히 DOA를 선고를 했는데. 왜? 응급실 딱 도착해서 살았나 죽었나 보니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사망 확인을 했다고요. 그런데 서너 시간 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누가 똥대요? 의사들 똥대는 거야.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유선 유명한 대학병원들이니까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언론에 발표를 못해. 왜? 발표를 하면 누구 손해요? 자기들 손해야. 자기들 병원에 대한 뭐예요? 신뢰가 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쉬쉬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의사들, 아, 그때 내가 DOA를 선고를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이래서 그 사람이 내가 DOA라고 진단한 사람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숨기지 말자. 이런 일이 실제로 병원에서 특히 응급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거를 공론화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런 각 병원에서 각 유수한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그걸 보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런 일이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응급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벌써 한 300 몇십 명이 돼요. 그래서 죽은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현대의학이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어떤 현상으로 불렀냐면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소생현상. 자동소생현상을 영어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Auto-resuscitation phenomenon. 어렵죠, 그렇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어서 auto-resuscitation phenomenon.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래가지고 쉬운 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무슨 말로 바꾼 줄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하죠, 그 얘기가. 그래서 쉽게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라즈루스 신드롬 이렇게 돼요. 나사로 증후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증후군이 됐습니다. 왜?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는 이상한 증세가 있다.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렇게 여러 곳에 댕기면서 이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알래스카 가서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집사님 아줌마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박사님 맞습니다. 그 뭐가 맞냐 그랬더니 연어를 낚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연어를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구워 먹으려고 꺼내가지고 싱크대에 탁 이제 놨는데. 한 두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부엌에서 우뚜뚜뚜당당통당 하더래요. 그러니까 연어가 녹아가지고 어떻게 막 요동을 치고. 그런 일도 있고 또 여기 오셨던 분인데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니까 박사님 맞다 이게 자기는 낚시 도사래요. 그 붕어를 잡는 게 아주 힘들다고 그럽니다. 붕어들이 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붕어 낚시를 잘 즐긴대요. 그 낚시도, 우리는 낚시를 못하겠어. 우리,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오레곤 중가 거기 가면 아주 큰 강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거기 막 좋은 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 낚시를 두려우면 다 홀랑홀랑 빼먹어. 예.
한 마리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붕어를 거의 20마리를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냉동을 콱 시켜놨다가, 이제 손님들을 정해가지고 자기 그 붕어 낚시 그 도사라는 거를 이제 자랑도 할 겸, 그래서 붕어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으려고 20마리를 꺼내가지고 큰 다라에 물을 받아서 거기 물에 넣어서 여름에 이제 녹히려고. 녹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그 슈퍼에 한 30분 걸려서 오니까 이것들이 녹아가지고 싹 다라에 안을 쫙 헤엄치고 댕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운탕 못 끓여 먹었답니다. 왜?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했어. 죽었는데 살아난, 이거는 뭔가 신성한, 그걸 느껴가지고, 야, 나 도저히 얘들 다시 죽이기 싫어. 얘들이 분명히 냉동돼서 죽었었는데, 이렇게 살아난 걸 내가 어떻게 매운탕을 끓여 먹냐. 이래가지고 손님들 보내고, 식당에 가서 매운탕 사주고, 그 매운탕은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그 붕어들을. 자기는 도저히 다시 못 죽이겠더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후라이예요. 성경에만 있는 거짓말. 그러나 그게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왜? 성경책은 무엇을 다루는 책입니까? 생기.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기를 생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네? 박수,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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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효령 씨도 금붕어가 살아나는 걸 보고 생명이란 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아 성경에 이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구나.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아주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대요. 그러면서 근데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꺼진 유전자를 켜면, T세포에 꺼진 그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꺼졌는데, 그걸 다시 켜주면 암이 낫잖아요. 자, 뇌세포에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 꺼져서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생기가 들어오면 그 유전자 다시 켜줘서 우울증이 낫잖아요. 그 이게 다 과학적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어떻게 죽은 게 살아난다고 웃기고 있네.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그 예수 믿는
그 동기생들이 변명을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제가 하나 참 이상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옛날에는 세브란스 의대라고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 그래서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브란스 S 기독 크리스천 학생회 그래서 Association SCA로. 이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 회장이 이름이 방영수였어. 근데 제가 방영수만 보면 약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이상한 놈. 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맨날 약을 올리려고 그래도 이 자식이 약이 안 올라. 내가 약을 올리면 좀 화를 내고 이래야 내가 재밌는데. 이 친구는 싱글벙글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그 아프리카 흑인식으로 입이 커요, 이렇게. 입이 벌리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제가 방영수만 좀, 야, 방영수 일로 와봐. 그러면 일로 와보라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이 녀석은 뭐라 그러냐, 상구야, 왜 그러니? 그러면서 웃으면서 와. 약 올라요, 제가. 약 올리려고 불러놓고, 약이 안 오르는 걸 보면 내가 더 약이 올랐어. 그래서 그래요. 너 임마 하나님 믿는다지? 그럼 믿지. 왜 그러니? 근데 이 녀석, 그러면 네 하나님 봤어? 봤어? 보지는 못했어 아직은. 그럼 이마 보지도 못해놓고 왜 하나님 있다 그래? 그러면 몰라. 하여튼 있긴 있어. 이런 식이었어. 그렇게 약이 하나도 안 올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저도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런 보지도 못해놓고 왜 믿냐? 있다고 그러냐? 그 말이 참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 전파 보여요. 와이파이 전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 에너지로서. 네. 존재하고 있어. 안 보이는 거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거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데 있다 그런다고. 자, 사랑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랑해주면 유전자 켜져요. 근데 안 보여. 저는 우리 외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외할머니 사랑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외할머니는 벌써 50년 전에, 55년, 60년 다 된, 6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묻혀 계시는데, 그래도 외할머니의 사랑, 외할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생각을 하면 어떻게?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져요. 꺼진 유전자가 그 50몇 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 외할머니의 몸은 아직도 어떻게?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외할머니의 사랑은 나에겐 아직도 유효해요, 안 해요? 그런 에너지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특별한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면서 또 무엇까지도 지배하는 에너지예요?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 생체 전자파까지도 지배해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 베타파를 무슨 파로 만들어주고? 알파파로 만들어주면 우리 유전자는 손상됐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꺼졌더라도 어떻게? 다시 켜져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생명에너지 또는 생기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적인 게 싫으시면 생기의 존재는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뭐 하나님, 신 이따위는 걷어차도 괜찮아. 하나님이 전혀 속 안 상해. 그러나 뭐는 인정해야 된다?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과학적이죠. 그건 인정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는 무신론이야, 나는 신이 없어. 아무리 그래 써봐야 드디어 뭐를 발견했어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라는 것. 그 영적 에너지는 아름다움 속에 있고 진선미 속에 있다는 것. 그것만 인정하면 그거는 교회를 아무리 댕기고 예배를 절대로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생기를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생기가 존재한다. 여러분에게 지금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기다. 그 생기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